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대체 무얼 하시려고 저를 또 부르셨나요? 아,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설탕 시럽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라떼 마키아토에 또 뭐 생과일 주스에.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 그 커피 콘서트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정보가 어느 누구한테는 되게 큰 정보더라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가정에서는 설탕 시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참 고민들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은 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막 끓여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쉽게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소개를 좀 했으면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한 겁니다. 아유, 네, 이런 좋은 뜻이라면 네, 저도 기쁘게 네, 같이 아무래도 또 뭐 2020년도 발렸으니까 네. 물론 이제 설탕을 좀 줄이는 건 좋지만 어차피 또 그 당 음식에는 또 피곤할 때는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어차피 알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오늘 한번 뭐 짧게나마 설탕 시럽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탕 시럽은 많은 분들은 이제 1대1로 설탕 1, 물 1 이렇게 많이 해서 끓여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넣어서 끓여서 수분을 날리고 한 다음에 또 식혀서 또 보관해야 되죠. 근데 저는 굉장히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돈 주니까 갖다 주더라고요. 아, 정말 쉽네요. 너무 쉽죠. 예, 돈 주니까 뭐 어디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여기 하나 있었고 그냥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저도 제가 매장할 때는 오늘은 유기농은 아니고 이렇게 마트 가니까 이렇게 갈색 설탕길에 사는데 저는 유기농 설탕을 이렇게 벌크로 사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방법도 하셔도 되고 뭐 제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설탕과 물 비율을 2대1. 네, 2대1. 설탕 2, 찬물 1.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해보니까 지금 오늘 설탕 1kg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설탕 1kg만 물은 500g 네. 정도 이렇게 넣어서 전날 만들어서 한번 흔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시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통은 밀폐 용기면 좋겠죠. 아무래도 냉장고 들어가니까 냉장고 냄새가 안 비길 수 있도록 좀 밀폐 용기에 담아주는 게 좋겠죠. 자, 1kg 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참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되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 500g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고 찬물입니다. 찬물. 이 뜨거운 물 붓게 되면 또 끓여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찬물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스푼을 있으면 롱스푼 있으면 저어도 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설탕과 물이 잘 혼합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섞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끝났나요? 그러면 시럽이 됩니다. 와우. 바로 예. 이것이 그 시럽입니다. 예, 와우. 제가 똑같이 미리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설탕 2, 물 500g. 설탕 1kg에 물 500g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지금 바로 시럽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럼 아주 농도도 좋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한번 집에서 또는 그 매장에서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탕 대 물의 비율은 2대1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래서, 오늘도 맛보나요? 아니요, 오늘은 안 봐도 됩니다. 네, 오늘은 뭐 단거니까 뭐 아니까 이 방법만 우리 시청자분께 또 이승훈의 구스커피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이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거니까 네. 오늘은 안 드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또 먹어야죠. 또 먹고 싶을 때는 또 맛을 봐야죠, 그죠? 궁금하죠, 여러분. 조금만. 와우. 이게 물론 당연한 단맛이겠지만 시럽에서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우. 이게 너무 묽으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너무 되면 안 섞이고. 그래서 뭐 그 점성을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네, 매우 예상대로 역시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서 또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또 오늘도 또 행복했으면 합니다. 네. 달콤한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